오늘 9월 13일인데 가을이죠? 선선한 게딱 외출하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올 가을에 괜찮게 쓸만한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겟레디를 찍어볼까 해요. 첫 번째로 기초 발라줄 건데 허스텔러 제품이에요. 허스텔러의 원더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에센스. 이 맑은 초록병.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5병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올해에 제가 제일 많이 쓴 에센스이기도 하고, 늘 얘기를 했던 거긴 하지만 피부 첫 단계를 위한 항산화 비건 에센스이다 보니까 웬만한 토너보다는 저는 좋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적셔서 닥터로 이렇게 써도 좋고, 에센스 미스트로 써도 좋고, 바디오일 대신에 써도 좋고, 진짜 전천후 에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에센스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섯 통째 비운 이유는 다 있다니까요. 지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닦아만 줘도 뭔가 살짝 윤기가 돌죠. 케일립 추출물이 90% 함유가 되어 있고, 피부결 개선이나 피부 투명도 개선 임상까지도 받았대요. 그래서 첫 단계 에센스로 사용해주기에 너무 괜찮다는 거. 두 번째로는 허스텔러의 리들 드롭스 리버스 데이 앰플. 9월 2일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걸 6월 말부터 썼어요. 큰 병도 한 병도 썼고, 작은 병, 공병이 있고, 새로운 병을 또 쓰고 있고, 또 4병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갈색병인데 비건. 비트프리 추출물이 70% 넘게 들어가 있고, 결 개선 100% 만족 임상도 얻었고, 3중 탄력 임상도 받았고, 거칠고 탄력이 없는 피부를 개선해주는 그런 임상을 받은 거죠. 그런 임상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저는 실사용감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쫀쫀하고 꿀 같은 제형인 게딱 봐도 와 진짜 촉촉하겠구나 느껴지죠. 이거를 얼굴에다도 발라보면은 꿀 같은 제형인데, 이렇게 쫀쫀해서 속 건조도 딱 잡아주는 느낌인데, 이게 막 끈적거리거나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흡수도 잘 되고, 유분감 있는 끈적거림이 아니라 속수분을 딱 잡아주면서 케어해주는 쫀쫀함이어서 피부결이 매끄러워진 걸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느꼈거든요. 완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쪽 팔자 주름 같은 것도 많이 탄력이 생겼어요. 입가 쪽에 주름 부위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연결되잖아요. 이런 부위 같은 경우가 좀더 탄탄해진 느낌? 메이크업 전에 바를 때는 뭐 밀리거나 막 그런 것도 없고, 밤에 바를 때는 흡수가 너무 쫀쫀하게 잘 되니까 덧발라도 막 부담감이 있는 앰플은 아니에요. 덧바를수록 영양감이 또 차오르는 앰플? 지금 또한번또 덧발라보면은 끈적거리고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뭔가 피부결 좋아지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날 세수를 딱 해보면은 피부결도 밀도감이 있어진 느낌? 쫀쫀하게 탄력 있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즘 계절에 쓰기 좋은 괜찮은 앰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화점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보다 진한 고농축의 앰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 있는 전날 듬뿍 바르고 자면은 피부 컨디션이 최상으로 끌려 올려주는 그런 앰플? 컨디션 리셋 앰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허스텔러의 원더베지 인니치드 크림. 고밀도의 보습크림이거든요. 오늘 드디어 출시가 되더라고요. 9월 13일날 W컨셉에서 이제 또 할인 이벤트가 들어가나 봐요. 좋은 기회에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을을 위한 고보습 고밀도의 크림이 이제 원더베지 라인으로 나왔어요. 케일립 추출물이 47%가 넘게 들어가 있고, 건조함을 잡아주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제형은 보면은 되직한 크리미한 제형인데, 건조함이나 각질이나 탄력적인 부분에서 도움 개선이 되는 그런 크림이라고 해요. 속 건조 개선이 100% 만족도 인증을 받았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40살 향하다 보니까 너무 건조해요. 사실 매일매일이 건조한데, 제가 지금 사용해봐도 속 건조 싹 잡히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비건 화장품이고, 그리고 실리콘 프리 제품이에요. 실리콘 무첨가 테스트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크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민감한 눈가 주위에 바르기가 너무 괜찮은 거죠. 심지어 저는 이걸 입술에다도 도톰하게 얹어주고, 그리고 잘 때도 많거든요. 전천후 케어가 가능한 크림인 것 같아요. 흡수 쫙 되면서 진짜 쫀쫀해 보이지 않나요? 얇게 펴발라주면 얇게 펴발라주는 대로 딱 피부에 녹는 제형이고, 제 피부에는 별다른 문제나 뭐 트러블 없이 정말 순하고 편안하게 피부와 친해진 그런 크림인 것 같아요. 고보습이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분들이나 제 나이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분들, 그리고 10대지만 정말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화장품이라고 하면 단순히 순하다 그거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워터센스도 그러고 앰플도 그러고 이 크림도 그러고 단순히 자연주의다 클린뷰티다 그거를 한 단계 딱 뛰어넘어서 기능적인 측면으로 피부에 접근하는 비건 화장품인 게 너무 신기해요. 크림이랑 리버스데이 앰플이랑 저녁에 반반 섞어가지고 얼굴 마사지 해주고 딱 자면은 너무 촉촉하고 탄력 있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굴에 듬뿍 바르고 괄사로 목부터 얼굴선 마사지 해줘보세요. 다음날 피부 만져보면은 쫀쫀하게 탄력도 잡으면서 촉촉해진 거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론칭 이벤트도 하니까 W컨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크림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리버스데이 앰플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원더베지 주스 트리트먼트 에센스도 천천히 둘러보신 다음에 사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길랑이 파리르 골드예요. 몇 년 가까이 썼는데 피부 화장 전에 특히나 이런 계절에 가을에 발라주기 너무 괜찮은 프라이머인 것 같아요. 어웨어의 스킨 브리딩 톤업 선크림 로소통 쓴 것 같아요. 정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제품을 좀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포스텔로도 그러고 이 어웨어도 그러고 지방시 파우더도 그러고 어쩔 수가 없나 봐.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맑게 톤업이 되는 톤업 선크림이고 제가 포스텔로 크림이랑 앰플을 몇 번을 더 바르면서 발랐잖아요. 분명 이런 선크림 같은 거 밀려야 돼요. 근데 안 밀리는 거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선크림 베이스가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퍼스텔러 제품들이 왜 좋은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파운데이션 올릴 건데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펌밍 파운데이션. 보통 기초 두껍게 올리면 파운데이션 입자 뭉친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기초 많이 바르면 코 옆에 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피부가 반딱반딱해 보이는 피부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다크닝도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일곱 번째 제품인데 정샘물 뷰티의 프로레스팅 피니쉬 파우더. 이것도 정말 입자가 곱거든요. 진짜 초미세 입자예요. 이것도 피부 블러링이 잘 되는 파우더이고 보면은 진짜 피부결 진짜 미쳤죠. 기초 진짜 잘 발라줘야지 피부결도 좋아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이 가능하거든요.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다크서클 커버 셀몬 베이지. 제가 파우더 위에다 바르는 이유가 컨실러의 픽싱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흉터랑 잡티 같은 경우는 좀 파우더리한 상태 위에서 가려줘야지 더 잘 가려지거든요. 눈을 이렇게 치켜떴을 때 올라오는 다크서클.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상품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휴진이가 개발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를 해봤는데 발색이 잘 되네요. 잘 된다 발색. 쉐딩법 가르쳐달라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거든요. 쿨톤 쉐딩 위주로 많이 쓰고 있고 별거 없어요. 저는 진짜 카메라를 많이 보니까 카메라를 봤을 때 비대칭이 심한 부위 쪽으로 더 쉐딩을 더 쳐주고 영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쉐딩을 더 진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날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딱 쉐딩하면은 딱 진짜 각이 잡히는 이유가 쉐딩을 그만큼 진하게 해서 그렇기도 한데 쉐딩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기는 해요. 아이메이크업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렌딩 아이즈 뉴트럴 브라운. 오늘도 발라서 블렌딩 해주고 브러쉬로 발라서 손으로 쓱쓱 블렌딩 해주고 아이라이너는 토니모리의 쇼킹 비건 라이너 슈퍼픽싱 02 쇼킹 브라운.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컬러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비건이니까 무슨 발색력 약하고 비건이니까 막 금방 지워지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야. 진짜 편견을 깨줬어요. 이것도 부펜 라이너는 보통 쓰다보면은 붓이 흐트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얇은 부펜인데도 불구하고 브러쉬가 뭉개지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지방시 뷰티의 르르즈 슈어벨벳 27번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컬러 약간 노맨의 더스티 핑크 컬러 느낌인데 오버립하기도 좋고
각질 부각도 없고 편안하게 진짜 편안한 벨벳 텍스처인 것 같아요. 케이스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 색을 넣어줄 건데 네이처 리퍼블릭 모이스트 엔젤 립밤 플럼핑 01번 엠비레드 컬러 발라줄게요. 이거는 진짜 내리에 숨어있는 꿀템인데 또 입술 플럼핑이 잘 돼요. 핏빛 느낌이어서 립밤 기능인데 플럼핑까지 되고 심지어 색도 이뻐요. 이제 메이크업 다 완성되었고 머리만 좀 말리고 옷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저는 지금 옷까지 다 갈아입었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W컨셉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제 나가볼 건데 W컨셉에서는 살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뷰티도 그러고 패션도 그러고 정말 다양하게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스텔라의 원더베지 인 리치드 크림이 오늘 출시가 돼요. W컨셉에서 이 고밀도 기능성 보습크림 이 크림 할인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체크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을에 하는 첫 겟레디윗미인데 올 가을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